한국의 봄은 아름다운 꽃들과 따뜻한 날씨로 가득 찬 계절입니다. 봄에는 체리블로썸, 매화진달래 등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며 그 풍경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봄의 대표적인 여행지로는 제주도가 제주도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합니다. 봄에는 제주도의 올레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올레길은 제주도의 다양한 지역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유채꽃 벚꽃 선인장 등 다양한 꽃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여의도 벚꽃축제와 세비섬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여의도 벚꽃축제는 한강을 따라 있는 여의도에서 열리며 이국적인 분위기와 함께 벚꽃길을 걷는 것이 인기입니다. 세비섬 벚꽃축제는 한강을 따라 있는 세비섬에서 열리며 이국적인 분위기와 함께 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남의 고창 첨성대 벚꽃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입니다. 첨성대 앞에 있는 벚꽃길을 걷으면서 아름다운 벚꽃의 향기를 느끼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와 음식축제도 함께 진행됩니다.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며 한국의 다양한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자전거 타기,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의 놀이공원에서 놀기도 좋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봄나물 요리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봄축제에서는 봄나물을 이용한 음식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봄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으며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은 계절입니다. 봄에는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